서울 이랜드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김영광 골키퍼, 서경주, 이경렬, 이병욱, 권기표, 변준범, 허범선, 김민균, 한지륜, 김경준, 코티뉴 선수입니다. FC 안양입니다. 최필수 골키퍼, 최우정, 류현재, 이상용, 알렉스, 김상원, 주현재, 최광훈, 맹성훈, 팔라시오스, 미콜라 11명의 선수입니다. 자, 양팀의 6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 45분 경기. 자, 서울 이랜드가 왼쪽, FC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안양의 진영에 올라갔었던 서울 이랜드. 최근에 이 패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김경준 선수가 워낙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경준 선수를 겨냥을 해서 측면 쪽으로 공간을 내어주면서 스피드 경합을 시켰습니다. 공간을 벌려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 들어갑니다. 서경주예요. 자, 서경주의 돌파. 그리고 땅볼 크로스. 길었습니다. 약간 맞고 나갔죠? 네. 코너킥. 허범선 코너킥. 뒤쪽 골키퍼. 스치면서 반대편 코너킥. 자, 허범선 선수의 왼발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요. 휘어들어오는 각이 좋았네요. 네. 자, 좁은 지역에서 땅볼 패스. 돌면서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 한번 잡아놓고. 앞쪽에서 변준범의 마크. 뒤쪽 날파 크로스 뚫렸어요. 맞았죠. 크로스 중앙에서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아니야. 김현수 감독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네. 아, 훈련할 수 있는 곳 근처로. 네. 자, 크로스 정면에서. 와, 좋았네요. 네. 침투도 좋았고 팔라시오스 선수가 측면 쪽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팔라시오스 괜찮습니다. 네, 초반에 빌드업을 하는데 쉽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아, 자, 조심히 휘슬마취. 이거는 그러면 카드가 나오겠는데요? 네. 자, 첫 번째 경고 카드가 나옵니다. 네. 자, 이상용 선수고요. 거리는 있는데. 자, 김경준 오른발 펴지면서 왼쪽 살짝 비나갑니다. 대단한데요? 네. 아, 유효 슈팅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김경준. 다시 볼 소유하고 있는 FC 안양. 밀어주고 아크 정면 쪽에서 플래시오스 한번 쳐 들어갔는데요. 슈팅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골!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네. FC 안양의 선취골. 자, 안양이 빌드업의 횟수 자체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네. 문전 쪽에 외국인 선수가 배치되어 있다는 게 무게감을 완전히 올려놨고요. 네. 지금도 사실 팔라시오스가 슈팅을 하려고 할 때 약간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밀렸는데 네. 떨어지는 볼을 제대로 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취골의 주인공 김상원. 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미콜라입니다. 자, 또 다시 미콜라. 미콜라 돌면서 넘어 슛! 골키퍼 선수입니다. 오, 미콜라 우크라이나 네. 출신의 선수인데 네. 키도 거의 19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파워풀하네요. 자, 밀어주는 패스 원터치 중앙에서 왼쪽 측면 반대편. 아하, 길게 박사쪽. 아하, 볼트로피. 네. 다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경주. 야, 지금은 근데 허범찬 선수의 왼발 패스가 지금 서경주 선수도 원따봉 날리고 있는데요. 네. 서울 이랜드가 지금 공격 쪽 좀 앞에 무게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선수로 이거를 풀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라인을 끌어올리고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플라시오스고요. 자, 크로스 헤더 떴습니다. 아, 좋네요. 네. 문전 쪽에서는 확실합니다. 온 기회를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은 안양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왼발 앞쪽 전방으로 길게. 아, 헤더 좋은 연결. 떨어뜨려준 네. 볼. 왼쪽 측면이에요. 왼발 크로스 땅기 올라옵니다. 뒤쪽 흐른 볼. 수비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병우. 수비병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는 안양인데요. 가운데 왼쪽 들어갑니다. 서경주. 서경주 왼발 땅볼 크로스 골키퍼 한번 앞서서 처리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최필수 집을 잘 못 가고 숙소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요. 자, 일단 볼까요? 자, 들어가죠. 최광훈 왼발 슛 오른쪽 살짝 빗나가는 최광훈의 왼발 슈팅. 하중이 많이 걸리는 건데요. 네. 팔라시오스. 자, 가운데 볼. 팔라시오스. 가운데 미콜라 있고요. 아유, 조스에서 팔라시오스의 선택. 야, 약간 타이밍이 늦었는데 팔라시오스 오른발 슛. 아, 이건 골절. 바운드 처리 김영광. 네. 야, 알렉스 선수가 위치가 흘러나온 번은 기가 막히게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등번호 10번의 역할 딱 주고 있고요. 자, 기회입니다. 네. 자, 기회예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 서경주. 서경주 왼쪽 측면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박사 진입하면서 수비수 순간적인 집중력을 쇼! 들어갑니다. 또! 원정골입니다. 서경주! 야, 대단한 골입니다. 서경주의 동점골. 지금 이게 각이 없다고 봤는데 네. 왼쪽 수비수 서경주 선수가 오버랩 들어와서 그대로 마무리해버립니다. 네.
자, 최필스 골키퍼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서경주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어, 끊었어요. 자, 끊었어요. 끊었어요. 자, 공격 갑니다. 자, 슛! 막고! 아르로리! 김경준. 네, 김경준의 슈팅 최필스의 선방. 야, 서울 이랜드가 지금 속공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순간적으로 지금 팀 분위기가 확 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 자, 걸리나요? 알렉스인데요, 알렉스! 야, 알렉스 왼발 정말 강력적이네요. 알렉스 왼발, 네. 오늘 뭐 골은 김상원 선수가 넣었지만 알렉스 쪽에서 전반전 에이스는 알렉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신 휘슬과 함께 양팀의 6라운드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23분에 터진 김상원의 선취골, 전반전 39분에 터진 서경주의 동점골, 양팀이 각각 한 골씩을 나눠가졌습니다. 자, 두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서울 이랜드가 왼쪽, 안영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오~ 자, 앞전을 길게 기가 막힙니다. 파라슈스요? 자, 기가 막힙니다. 파라슈스 한번 접고 왼발 슛! 어, 드롭볼 왼발 어! 다시 아수미 막고 나갑니다. 그야말로 뭐 돼지를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후방에서 야, 맹성웅의 팔라슈스를 한 방에 겨냥을 하는 패스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연결됐어요. 네. 코너킥 올라옵니다. 이어지면서 헤드! 네. 살짝 뜨고 말해요. 이경렬. 네. 자, 헤드 미콜라! 네. 아, 떠오른 볼 살짝 방향만 바꿔놨어요, 미콜라가. 측면 쪽. 자, 알렉스의 아빠 협력 수비로 또 볼을 따내고 있는 알렉스 왼발로 올렸습니다. 플라시오스 쪽. 자, 뒤쪽 공간 플라시오스의 돌파. 밀고 들어가, 또 밀고 자, 들어가는데. 자, 밀고 미콜라예요. 미콜라. 아, 어, 뒤쪽에서 수비수 태클 두 명. 야, 이거 태클이 정말 좋았네요. 네. 네. 오, 양쪽에서 들어가네요, 태클이. 야, 플라시오스가 또 역시 밀리지 않으면서 들어가서 연기까지 해줬는데. 네. 수비 쪽에서 슈퍼 태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쿠티뉴 중거리 오른발 슈팅. 오죽 답답했으면 네. 내려와서 중거리 슈팅까지 쿠티뉴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자, 눌렀어요. 이대로 좋아요. 이대로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자 들어가면서 오른발 슛! 끝! 자, 그러나 지금은 보시면 기가 먼저 올라갔네요. 오프사이드, 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지금 주심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번 접어요. 네. 접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슈팅을 때 이 위치인데 어. 아, 이 각은 보기 어려워요, 사실. 네. 아, 이 화면 각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골로 인정되네. 오, 골이에요, 골. 이렇게 되면 네. 쿠티뉴의 역전 골입니다. 온사이드로 본 겁니다. 온사이드로. 네. 전방 앞쪽으로. 자, 또 한 번 이렇던데요, 플라셔스! 네. 오우, 정면 살짝 빗맞으면서 공기만 정면으로. 자, 들어갑니다. 돌면서. 자, 접어서 저 기회! 기회 슛! 들어갑니다, 골! 이야! 서울 이랜드의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골세으로도 굉장히 시크하네요. 네! 예. 야! 세 번째 골! 아니, 올 시즌 이렇게 되면은 서울 이랜드가 뭐, 사실 세 골은 처음인데요. 네. 오, 이거 또 나요, 또 나요. 자, 또 나요. 쿠티뉴! 쿠티뉴! 아, 팀의 네 번째 골! 그리고 쿠티뉴 시즌 세 번째 골! 오늘 팀 골! 아, 쿠티뉴의 삼바 셀레브레이션까지! 아니, 어떻게 오늘 한 경기에서 앞서서 다섯 경기에서 넣은 골보다 더 많이 넣어버리네요. 네. 다섯 경기에서 세 골 넣었었는데 오늘 한 경기에서만 네 골 넣어버립니다. 네. 자, 그야말로 골 자체입니다, 오늘. 쏘나기 골. 서울 이랜드. 알렉스. 미콜라. 자, 밀어줬고 팔라시오스. 자, 돌면서 팔라시오스 넘어 슛! 골키퍼 정리야. 김원민 자, 측면 빠집니다. 연결됐고요. 측면에서 크로스 박선조 헤드! 미콜라. 또 나옵니다. 야, 연결됐어요. 또 나와요. 네. 자, 또 나옵니다. 이랜드의 반격. 뛰고 있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뒷공간. 졸업했습니다. 자, 뒷공간. 자, 1대1해야죠. 1대1해야죠.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네, 아하, 마무리는 짓지 못합니다. 네, 부시 안녕. 자, 붙여주고 김영각 골키퍼가 볼을 잡습니다. 자, 6라운드 서울 이랜드가 홈에서 안양을 꺾고 4대1 대승 시즌 첫 번째 승리를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냅니다.